네, 지금 제 옆에 민주당의 황운환 의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음모론자가 되셔갖고 말이죠. 예. 예, 저는 음모론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다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의 그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죠. 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하기 위해서 제기될 수 있는 이제 합리적인 의문 이걸 제기한 것뿐이죠. 그 당시에 왜 기동대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기동대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뭐 직접적인 이유 또는 간접적인 이유 여러 가지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당시 기동대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나 요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 헬로윈 대위 관련해서는 마약 단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아이디어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 그렇게 프레스가 왔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 왜 마약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을까? 물론 그 마약과 함께 광화문 집회 관리,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 시위 관리, 네. 여기에도 이제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광화문 집회 관리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 시위 관리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다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네. 루틴화된 업무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도 만약에 광화문이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례적이고 대규모의 어떤 집회 시위 상황이 있었다면 제천에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천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간 것 같은데 충북 제천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가도 될 만큼 이쪽 루틴한 일이다. 예, 광화문 집회 시위 상황이나 용산 대통령 집회 시위 상황은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은 일상적이고 사실 특별한 일이 없는 집회 시위 관리지만 일단 그 집회 시위 관리에 사실은 이 지금의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뿐 아니라 사실 차제의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경찰력 운영 어떤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집회 시위 관리에 과도하게 경찰 배치를 해요. 또는 대통령 경호 경비에 과도하게 경찰을 배치해요. 아무튼 그런 측면도 있었고 하여튼 그 지금 현재 경찰 봤을 때 대통령실 그 뭐 그 보호하는 문제 또 집회 관리 이런 거에 많이 배치를 했지만 굉장히 예민한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일상적이고 루틴한 것이다. 예. 그 예상되는 일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제천에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간 것이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이 루틴화된 업무긴 하지만 일단 업무 우선순위를 광화문 집회 시위 관리, 용산 대통령실 주변 관리. 그 다음에 용산의 헬로윈 데이 축제에서는 거기는 마약 단속. 아, 마약 단속으로 본 거지. 예. 네. 그렇게 뭐 관리 관 그 인파를 관리하고 인파 관리가 아니라 마약 단속. 이렇게 상황 판단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의원님 봤을 때 의원님이 경찰 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예. 그 마약 단속으로 그 지휘부들이 했다라는 것은 그간에 10월 달에 일지가 쭉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마약 해라 또 한동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계속해서 또 무슨 뭐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하고 당정협의회도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TF까지 차고 그러면서 이제 130명이 거의 투입됐는데 그 상당수가 사복으로서 마약 단속하러 간 사람 시약까지 갖고 왔다고 이성만 의원이 그건 또 국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약을 가져갔다 형사들이. 나머지 50여 명의 경찰들은 교통 그러니까
이 할로윈 데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교통 정리를 하러 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에 있어서 경찰은 뭐 G라인이 뭐잖아요. 마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할로윈 데이보다도 마약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러한 일을 발생했다는 뭐 함적 추론과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경찰 지휘부가 할로윈 데이 관련해서는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집중 인파 집 관리보다는 네. 마약 단속에 주안점을 뒀던 것이죠. 그것은 대통령부터 네.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쫙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에 관련해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의 안전 관리, 시민의 안전 관리. 네. 즉 그 인파 집중으로 인한 어떤 안전 사고 관리 이것이 이제 경찰이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업무인데 네.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마약 단속을 가장 우선 업무를 판단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네. 현재의 이 전국 운영을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마약 수사 국면으로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만큼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네. 선포하고 뭐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뭐 이어서 뭐 당정 협의를 하고 뭐 국무조정실이 뭐 컨트롤 타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예, 현재의 낮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검찰 공화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수사잖아요. 물론 수사를 잘한다는 의미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직업적으로 해왔다. 네, 직업적으로 해왔고 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의원님이 그 얘기하신 이 마약과 전쟁 얘기하셨다가 지금 음모론자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음모론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혀 음모론이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왜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네. 거예요? 그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네. 현재의 경찰 수뇌부가 할로윈 데이 관련해서 경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혼잡 경비인데 인파 관리, 혼잡 경비인데 여기는 등한시하고 그걸 아무리 이건 등한시하고 마약에 꽂혀 있었다. 그럼 그렇죠. 의원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마약 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인파 관리는 왜 안 했냐 이거야. 그 마약이라는 마약과 전쟁과 마약 사문 단속이라는 부분이 완전 100%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의심을 하자면 네. 그 마약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복 경찰을 많이 배치하면 안 되죠. 근데 마약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복 경찰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이것까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겠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만 설마 그렇게 했으랴. 거기까지는 설마. 예, 거기까지는 마약 단속의 효과를 그러니까 마약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배치되어야 할 마땅히 배치되어야 할 정복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나 문서 같은 것들이 일단 밝혀진다 그러면 예,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죠. 왜 기동대 배치 요청이 있었는데도 안 했냐는 거죠. 그러면 요청이 있는데도 이걸 묵살한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왜 묵살했는지. 예, 왜 묵살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실 기동대는 거기에 일개 부대만 배치해도 되고 일개 부대는 배치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단 말이죠. 또 6시 이후에도 계속 예. 112 신고가 계속 들어올 때도 인접해 있는 경찰 기동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를 얼마든지 이동 배치시킬 수 있었을 텐데 또 안 했네. 왜 배치를 안 했냐 그죠? 이해가 그래서 사전에 기동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안 한 점 또 112 신고 이후에도 기동대 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제 의원님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마약과 범죄한다 좀 뜬금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약이라는 부분들에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이태원 할로윈 대회 아니었느냐, 이거 뭐 다들 국민들이 추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 실적, 그건 경찰 입장에서 실적이고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같이 연관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씀은 그전에도 제대로 뭐 이런 배치도 안 하고 그렇게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기동대도 배치 안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뭐 한 장관 등이 주도해가지고 뭐 정부 합동으로 뭐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수뇌부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죠. 네. 부조사. 네,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이태원 할로윈 대회 이것을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마약과 전쟁을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마약 단속의 성과를 내는 그런 그 기회로 이걸 활용하자. 예, 이번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본래 마약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본래 마약 투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마침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태원에 대규모로 인파가 몰리고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고 보통 마약 투약이 축제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태원의 아, 클럽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면서 그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마약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 마약 단속의 성과를 내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지금 뭐 범정부적으로 뭐 또 고위 당정 회의 해가면서 정부가 마약 단속에 좀 그 올인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경찰은 성과를 입증하고 싶었겠죠. 예, 경찰은 성과로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때 할로윈 데이 이태원이 본래 마약이 많은 지역인데 할로윈 데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클럽에 많은 인파가 모이면 마약 거래, 마약 투약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대규모로 마약 단속을 해서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일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 전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상 정권의 명운이 걸렸던 문제거든요. 몰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난데없이 이제 우리는 난데없지만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선포는 낮은 지지율 그리고 국민적 명분이 없는 현재의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하는 명운이 걸려 있는 아마 권력 핵심부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실질이요. 굉장히 갑자기 난데없이 마약과 전쟁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럼 마약이 많다는 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런 우리가 예, 정치적인 추정들이 가능하다. 네, 예, 마약이 최근 들어서 좀 예.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네. 국민들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 예, 체감할 만큼 그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데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난데없는 느낌이 들죠. 예. 그 왜 난데없이 마약을 꺼내 들었느냐 그렇죠. 이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도 검찰이 이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또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검찰은 이제 본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아직 그 대통령과 장관이긴 하지만 아직 검사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검사들은 그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 내가 엮음 엮을 수 있는 그런 수사 대상자를 바라보거든요. 엮으면 엮을 수 있는 네. 그 대목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등으로 뭔가 그 고발된 게 있고 뭔가 엮일 만한 게 있어 보이니까 이건 엮음 되겠다. 근데 이것만 하면 정치적인 수사라고 예, 그 보복 수사다.
뭐 이렇게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또 다른 수사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검찰의 수사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정치가 아니라 수사로 여론도 끌고 가고 그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사로 돌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정치보복 수사인데 정치보복 수사는 곧바로 반격이 들어오니까 이 마약 수사는 이게 뭐 그렇지. 정치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이 마약 수사가 상당히 그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그렇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대중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이라든지 재벌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적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소재들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네 이렇게 비칠 수 있고 또 한동훈 장관 잘하고 있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리고 한쪽으로는 정치보복 수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마약 수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가지고 압수수색 쇼 또 검찰 수사 이걸 가지고 지금의 위기 국면을 돌파해 가겠다.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지겠다. 검찰 수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라는 거대한 음모가 우리는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제 큰 그림에서 이 마약 수사를 꺼내들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뜬금없거든요. 예. 뜬금없이 마약 수사를 꺼내들어서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조금 늘어난 건 맞지만 그거는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부서에서 대응하면 족할 수준이란 말이죠. 현재 말이죠.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이게 대통령이 나서고 막 뭐 이게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약 수사 국면을 만들고 싶어. 거기에 이태원의 할로윈 데이가 딱 아주 먹잇감 뭐 표현하면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마약 전쟁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호기로 판단한 거죠. 그게 경찰이 그냥 본래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 수 없어요. 경찰이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교감을 가지고 상호 의사소통 하에 그렇게 했는지 이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무슨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겠죠 자료가. 알 수 없지만. 다만 대통령과 고위 당정 그 협의회를 하는 여당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 등이 마약과의 전쟁에 올인하는 분위기면 경찰 수뇌부인 서울청장 서울경찰의 수뇌부인 현장 경찰 책임자들인 서울청장이나 용산서장은 일단 마약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태원 헬로윈데이 때 여기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가 이거 적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구나 하면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고 탄력을 받고 여론 조성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어젠가요 그젠가 대통령이 무슨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특상을 치면서 경찰이 4시간 동안 멀뚱멀뚱 못 보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오늘부터 바로 이제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압수수색 들어가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책임은 경찰 니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아예 대통령실에 어제 김대기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전혀 아니다.
이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잘못은 뭐 네.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네, 네, 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에 대해 네.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근데 경찰의 잘못은 그 실무적인 선이거든요. 실무적인 선에서의 잘못이죠. 이 156명의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이 대형 참사에서 실무적인 책임만 묻고 이걸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겠죠. 이런 대형 참사에는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적 책임은 그 최고 정점은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국무총리, 주무장관 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네네. 네, 네.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의 책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은 사퇴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죠. 네네. 네.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네. 에, 네. 그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 대체로 국무총리 정도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네.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물론 국무총리가 사퇴하면 주무장관인 네. 이상민 장관 당연히 또 이 경찰 책임자인 네. 경찰청장 여기는 이제 당연히 네. 동반해서 사퇴를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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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퇴 수습의 출발점인데 그렇죠. 그런데 경찰에게만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모든 책임을 경찰로 돌리면서 네. 꼬리 자르기로 이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경찰 책임 추궁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경찰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하지만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경찰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 정부의 최고 책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내 책임인데 그거를 그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라고 하면서 공개했든 어쨌든. 경찰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그 책임이 더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과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경찰에 아니, 대해서도 원론적인 책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과도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마약 얘기를 쭉 하셨고요. 그것도 연관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 국무 그 회의에서 아니 경찰총장하고 뭐 비공개적으로 실장 통해왔고 그 어떻게 책임 좀 물어야지 않게 산받으면 끝났는데 그걸 그냥 뭐 책상을 내리치면서 경찰 이해도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거 비공개로 했는데 공개로 해서 또 비서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 항상 한동훈 장관은 과도해요. 김의겸 의원이 물어봤을 때 아니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 지난번에도 그 청담동 고급 바 사건도 아니 그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걸겠다고 너도 걸어라 나도 걸어라 그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결위에서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황운하 의원님을 들고 나와 마약 전쟁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그 부분도 음모론이라고 제가 한 장관에게 질문했다면 네. 한 장관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예. 어떤 국회의원이 한 장관에게 황운하 의원을 직접 거명하면서 얘기하면 또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죠. 한다고 그러면서 예.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황운하 의원이 그 답변 과정에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한 조수진 의원도 황운하 의원 얘기를 거명하지 않았었고 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네. 이게 품격 있게 절제 있게 말해야 될 국무위원 네. 일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이 어긋나는 그렇죠. 매너에 어긋나는 네. 일로 삼가해야 될 일로 잘 안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없는 자리에서 사람 욕하는 이런 것은
이제 좀 그 품격이 떨어지는 언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황운하 의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네. 조수진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거명하면서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한 장관이 느닷없이 황운하 의원을 거기다 끌어들였어요. 답변에. 그러면서 뭐 음모론이니 뭐 이런 직업적 음모론 그것도 이렇게 본인이 적어와서 그걸 보면서 적어온 걸 보면서 발언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그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그 정치적인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겠지.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청담동 그 고급바도 결국은 제보자가 자꾸만 나타나고 트윗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마약 전쟁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의원님을 딱 건 거 아니에요? 그 뭐 직업적 음모론가라고 건 거란 말이죠. 난 아니 그럼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나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자격 있게 마약 전쟁 얘기도 자꾸만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뭐 ITN도 나오고 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과도하게 또 반응한 거 아니냐. 그거는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뭐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좀 그런 의심을 네. 받을 법하죠. 네. 네, 지금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과도한 반응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좀 의연하고 그렇죠. 담담하게 네.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하면 건데. 될 일을 경찰이 잘못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예,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마치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 격으로 비춰질 수 있죠. 자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 맞나요 그게? 뭐 현행범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이제 이 그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 법학에서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 할 때 현행범이라는 것은 이 별도로 이렇게 입증 절차가 필요 없이 아 그래요? 예 이게 범행이 명백한 경우 네. 이런 경우를 현행범이라 하거든요. 현재 범행 중, 범행 직후.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걸 현행범이라 합니다. 네네. 한 장관은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거든요. 모욕죄가 명백하다 이거죠. 아, 그래서 이제 범행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수준이다. 별도로 입증 절차가 필요 없다. 조사 절차가 필요 없다. 수사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와. 범행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그걸 이제 공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연이. 이건 공공연하게 이런 의미예요. 공연이 특정인을 저기 지칭해서 여기 황운하 이렇게 딱 지칭했잖아요. 근데 모욕적인 표현. 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딱 모욕죄의 현행범이죠. 세 가지로 그때 다 갖추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의원님 그런 얘기 하시고 실제 모욕죄로 고발을 어제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이제 고소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고소입니까, 그건? 예, 예. 피해자가 이제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신고하는 걸 고발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라고 하죠. 아. 그래서 어제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수사하겠네요? 해야죠. 예. 그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드는 생각이 유난히도 저는 개인으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난 의원님께서 현행범을 체포해야 된다 또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를 자꾸 못하는 거 아니냐 일개 법무부 장관인데 그날도 사실상 보면 이제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인 다 헌법 기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의겸 의원은 뭐 자기 친구, 자기 후배, 뭐 자기 선배 김의겸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원님이 이제 칼을 빼신 건데 이 법무부 장관의 일개 법무부 장관은 마치 너무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이 국회의원들께 생각. 그 의원들이 뭐 한 장관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네네. 또는 뭐 할 말을 제대로 못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장관을 불필요하게 키워줄 자칫하면 불필요하게 키워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윤석열 학습 효과죠 일종의 그래서 한 장관을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도가 넘었죠. 넘어서 한참. 네, 한 장관이 어찌 보면 자꾸 그 튀는 발언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말려가지고 한동훈의 어떤 말재간 뭐 이런 거 한동훈이 뭔가 잘못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말솜씨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본질이 희석돼 버리고 그 한동훈에 대한 그 이 강성 지지 그룹들은 오히려 통쾌해하고 이런 그 팬덤층이 형성이 되고 그 윤석열 학습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동훈이 뭐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동훈을 잘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길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 어떤 그 망언, 실언 등을 이어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이제 까먹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검찰공화국 어떤 모습일까 걱정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지켜봤는데 정말 최악이구나. 이거 계속 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잘 드러내주는 원래 사람의 독재 정권이 2인자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런 폐해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사례,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의 그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몰리는 중에 네. 거에는 한 장관이 역할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장관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민주당 의원이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정치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장관의 그런 오만 방자한 언행을 국민들께서는 몹시 걱정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마치 자기 우리가 당한 것처럼.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자기 집 안방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예. 저 뭐 대검에 사든지 국회에 와서 뭐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김의겸 의원이 뭐 이상한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예. 국민들이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예. 때문에 이제 자꾸만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 편의 몸 체포해야 된다.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어떤 뭐 무절제하고 품격 없는 네. 막말 또는 그 좀 저급한 언행 뭐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분노하고 계실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다시는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장관이 나와서 말이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만약 국회의원들을 난 김의겸 의원이 너무 점잖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당하는 거예요. 국회를 능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다시는 한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번에 현행범 체포하셨고 정말 다시는 국회에 나와서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국회의원들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거는 진짜 헌정 질서를 위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검사 출신들이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네.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 중에는 네. 자신 검찰 조직은 이제 무오류 집단이어야 한다. 맞아요. 예. 내가 범죄자라면 이 사람 기소해야 된다면 이 사람이 죄가 된다면 이 사람은 죄가 되는 거고. 이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덮이는 거고 그런 자신들이 종국 처분권자이고 대한민국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로 얼마든지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쯤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검사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검사들이 모든 상황의 최종적인 결정권자, 판단권자, 종결권자여야 되고 그런 검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과를 안 해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입법부를 존중해주거나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거나 이런 마인드보다는 저 국회의원도 선거법으로 엮으면 엮을 수 있는데 저 국회의원 저 뭘 이렇게 어디를 파면은 뭐 엮을 만한 게 있을 텐데 누가 고발 안 해주나? 아니 우리가 누구 시켜서 고발 좀 하게 할까?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하고 강승기 수석이 무슨 그 증인 저기 앉아갖고 웃기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조금 더 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수사 대상자로 삼아 수사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라고 그 국회의원이 뭐 얘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밀리면서 수세적인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공세적으로 반격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 수사 대상자를 언제든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으로 그 한 장관이 머릿속에는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대하는 행정부의 태도가 아니죠. 그 사과하라고 우원식 위원장이 몇 번 얘기해도 결국에 가서 조금 뭐 새벽에 가서 유감 표명도 뭐 예결위가 파행이 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이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제 사과나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현행법으로 체포하시는 어떻게든 간에 좀 버릇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 가질 거예요. 그렇죠. 예. 채팅만 해도 한동훈 얘기만 나온 사람들이 말이죠. 예. 아유, 시간이 많이. 예. 예, 저희 어쨌든 국회는 네. 국민의 대표인데 예. 예.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그럼요. 국민들의 예.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협박적인 발언, 협박성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네. 그 김영배 의원인가 그 진행 의사 진행 발언 잘 했더라고 한번 내보내라 차관 데리고 가자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좀 시간 많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뭐 얼마 안 지났는데요. 네. 그런데 그 지지율이 30% 안팎. 으로 지금 이제 묶여 있고 네. 국정 운영의 이제 동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제1야당 당사를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 하고 오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위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 없이 검찰을 활용한 검찰을 활용한 건또 공포 분위기 조성.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든 후에 네. 군사 독재 정권을 연장했던 것처럼 어떤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해법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걱정스럽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연말이 되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이 되면 그 위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까 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굉장히 그 어려운 위기들이 닥칠 걸 보거든요. 지금 정무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예, 예. 내년 상반기에도 더욱더 큰 위기가 닥칠 걸로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는 국민들의 위기 상황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국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분열시키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편가르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 자꾸 상처를 뭐 이렇게 자꾸 후벼 파는 그런 그 언행들을 대통령부터 뭐 총리 장관들이 계속 그런 그 우려스러운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돌파해도 어려운 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고 간절하게 호소해야 될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몹시 우려스럽고 네. 이 제1야당인 우리 네. 민주당의 어깨가 무거워서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의 이제 유일한 기대와 희망이 민주당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네. 더욱더 좀 유능한 민주당이 되고 또 잘 싸우는 민주당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민주당 중앙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에서 핀치에 몰려있는 부분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재물 삼아왔고 또 돌려왔고 정쟁으로 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관심도 돌리고 이쪽 나쁜 놈들 해갖고 그렇죠. 사건을 사건으로 돕는 거죠. 또 진짜 나쁜 놈들은 놔두고 하여튼 뭐 그래서 아 의원님은 바쁘실 텐데 또 저희가 또 어저께 저녁 때 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활약 좀 해주시고요. 네. 이 한동훈 장관 말이죠. 다시는 국회에서 그런 얘기 네. 못하게 좀 의원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